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13번. 여러분들 문제 다 한번 보고 오셨죠? 그죠? 13번 보면은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원 회전율이라고 회전율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전율이니까 그죠? 여기 이제 매출 채권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요거는 재고자산 상품이죠. 요거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이렇게 되죠. 그죠? 지금 문제가 보면은 기초 매출 채권과 기말 75만 원, 85만 원이다. 그죠? 이게 75만 원과 이게 85만 원이다. 재고자산은 예, 34만 원과 46만 원이다. 34만 원과 46만 원이다. 이 나왔네. 그죠? 예, 여기서. 또 보면은 매출 채권 회전율이 3회라 그랬습니다. 3회. 매출 회전율은 뭐죠? 그죠? 요거 두개 평균. 요 금액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요거 두개 평균하면 80만 원이죠. 나누기 못해 3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3에. 그럼 요 금액 알수 있죠? 38, 24, 240만 원. 매출 금액. 그죠? 또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라 그랬습니다. 5회는 요거는 이거잖아요. 요 매출원가에다 나누기 요거 두개 평균. 그죠? 요거 대표는 40만 원이죠. 요거 나누니까 5가 나왔다 이거죠. 5, 5회. 그럼 5, 4, 20, 200만 원이죠. 자, 묻는 게뭘 묻습니까? 문제가. 매출 이익 묻죠. 잘 보세요. 원가 200만 원짜리를 240만 원에 팔았다 이거잖아. 그죠? 원가 200만 원 요래 팔아서 이익 얼마? 40만 원이다. 다음, 이번에 14번. 마찬가지, 요거 묻고 있네. 요거, 요거. 매출원가에 대한 요거, 그죠? 회전율 얼마고 묻네, 그죠? 문제가, 이번에, 그대로 이어볼게요. 보세요. 자, 지금 기초상품 재고가 60만이다, 그죠? 60만이고, 기말 60만이네. 요게 60만이고, 요것도 60만이다, 그죠? 이렇게. 60만 원이고, 그 다음, 매입은 300만 원이죠. 이게 300만 원이다. 그럼 매출원가도 3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지금 뭘 묻습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러면 요 금액에다가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60만 원이잖아. 그러면 얼마죠? 5, 5회다. 그죠? 다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해봐라. 우리가 현금 흐름표는 항상 이렇게 현금 기준 발생 기준이다. 네, 여기서 지금 문제가 손익계산서 발생 기준이 20만 원이죠. 요거 얼마고 묻고 있죠. 이렇게 문제가. 그럼 주어진 자료 이렇게 보니까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마이너스. 그죠? 예. 재고자산은 뭐였죠? 감소했네, 그죠? 자산 감소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 매입처는 부채죠. 그죠?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증가 플러스. 이렇게. 그죠? 부채 증가는 플러스잖아. 끝났죠? 이렇게. 마이너스 7천원. 얼마에서 이거 빼니까 이거 나왔다? 이거 얼마? 20만 7천원. 그죠? 정답이죠. 알겠죠? 그죠? 다음 16번 재무활동 묻고 있네요. 그죠? 재무활동은 부채와 자본 딱 보니까 뭐죠? 5번이잖아. 차입금. 그죠? 1번은 이자 수익이니까 이거는 영업활동. 2번은 건물 자사이니까 이거는 투자활동. 3번 현금 대여금 나왔는데 대여금 자산이죠. 투자활동. 유가증권 요거는 단기 유가증권을 말하니까 단기니까 예, 요거는 영업활동을 봐야 되겠네. 그죠? 17번
자산 이익률이 높은 기업과 부채비 높은, 자산 이익률 알아야 되잖아, 그죠? 총자산 이익률 하는 거는 자산분의 이익을 말합니다. 자산분의 이익, 그죠? 이익이고. 그다음 부채비율 하는 거는 자본분의 부채죠, 그죠? 자본분의 부채다. 이렇게 이렇게 구분했을 때 A 기업은 A 기업과 B 기업 비교하는 거죠, 그죠? A와 B. A 기업의 자산이 얼마죠? 4천억이다. 4천억, 억은 빼버리고 4천분의 이익이 얼마죠? 1000원이죠. B 기업의 자산 얼마죠? 6천억입니다. 그죠? 분의 여기에 이익이 얼마죠? B 기업은 2천원이죠. 어느 게 크죠? 4분의 1이 큽니까? 6분의 2가 큽니까? 이건 3분의 2 크네. 그죠? 크다. 그죠? 다음 요거. A 기업의 자본은 얼마죠? 1000원이잖아. 자산만의 부채니까. 분의 부채가 얼마? 3000원이죠. B 기업은 자산에서 부채만 얘는 이것도 1000원이네. 그죠? 분의 이게 부채가 얼마죠? 예, 5000원이네. 어느 게 크죠? 1분의 3과 1분의 2가 크네. 둘다 B가 크다. 그죠? 4번 정답. 다음 18번. 현금 흐름표에서 기초 현금은 8만 원 있었다. 8만 원이고 기말의 현금이다, 그죠? 기말의 현금은 10만 5천이다. 그이 사이 2만 5천 증가됐네. 그렇죠? 15만 원. 근데 이게 요 2만 5천인 요 내용이 요게 투자활동 영업활동인데 영업활동 얼마고 이 말이네, 그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가로는 마이너스입니다. 1, 2, 1, 4. 요건 플러스. 이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가장 기본 문제죠, 그죠? 이것만 알면은 바로 요거 세개 계산하면 요거 나와야 돼요. 요거. 알겠죠?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고, 이거 얼마 해야 이거 나오냐, 이거죠. 계산하니까 885 나오네. 885. 계산 이런 거 하시면 되니까. 다음, 19번. 예. 털린 거.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경제적 자원. 이 경제적 자원이 자산이죠. 그에 전부 용어 부채를 나타낸다.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해야 된다. 아니죠. 기능별과 성격별 두 가지 있잖아. 잘못됐죠, 그죠? 자본의 구성은 납입자본, 기타, 누계, 이익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손익계산서는 기타 포괄손익금액은 기말장부금 마감을 통해서 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포괄손익에 포함된 기타 포괄손익금액은 기말장부 마감을 통해서 그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말 포괄 손익이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이거잖아, 그죠? 말하면 재평가 잉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 그죠?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이라든지 기, 그죠? 재평가 잉여금 이런 항목들. 이건 네 개잖아, 그죠? 해외사업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이거는 이 자체 계정이지. 이게 장부 마감을 통해서 기말 잉여금이 되는 게 아니죠. 기말 잉여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구분한다. 맞죠? 20번. 재무제 표시입니다. 그죠? 뭐 요런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 부분은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 우리 이론 부분이라든지 재무회계 개념 체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론 문제가 여기서 이론 문제 나오니까 예. 그 이걸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거는 그대로 매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그 재무 성과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은 단일의 포괄 손익 계산서에 두 부분을 나누어 표시할 수도 있다. 하나의 손익 계산서 또는 두 개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경영진은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기업은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정보를 발생 기준의 해계에 따라 제공해 줘. 발생 기준 한 현금 흐름은 무슨 기준이죠? 현금 흐름은 현금 기준이잖아. 그죠? 우리 재무제표의 원칙은 발생 기준이지만은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입니다. 잘못됐네. 그죠?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공시나 추석을 통해서 보존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맞죠? 다음 21번. 영업 활동 요거 묻습니다. 얼마고 묻고 있네. 요거 그죠?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럼 단기 수익은 40, 이게 40만이다. 없고 강화상의 비용이죠. 마이너스. 매입 채무 증가 부채 증가니까 마이너스죠. 사재 상환, 이건 사재 상환이니까 이거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잖아. 제외. 그럼 마이너스 5만 두 개밖에 없네. 그죠? 얼마에서 5만 원 빼니까 이거 나왔던 답은 얼마? 45만 원. 22번.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부채는 과거에 의해 발생했음에 기능 효율이 가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입출되면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과거 의무. 다 맞는데 과거 의무가 아니죠. 항상 뭐죠? 현재 의무. 알겠죠? 부채라는 건 우리 항상 현재 의무다. 현재 의무. 요 현재 의무인데 요거는 법적 의무도 의무에 포함되고 의제 의무도 의무가 된다 그랬죠. 그죠?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잘못됐네. 그죠? 2번.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맞죠? 자본은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하고 이익여금. 이거는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죠. 이익여금. 처분에 대한 적립금 등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산이 갖는 효익이란 돈을 말해. 돈. 그죠? 돈이라는 것은 미래 현금이 기업에 유입에 기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그죠? 23번. 자산 이런 것도 전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거기 다 나와 있는 걸 읽어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 개념책에 보면은 뭐 재무제 표시라든가 작성 원칙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전체 재무제표는 1년마다 작성한다. 재무제표 표시단을 천안에서는 표시할 수 없다. 아니죠. 있다. 잘못됐네요. 그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상기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 법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표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정기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항상 정기와 당기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된다. 그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공목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성격이나 기능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죠? 아래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유동 비율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 그죠?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다. 요걸 기억할 수 있죠. 그죠? 요걸 말 유동 비율이고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 자본분의 부채다. 예,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유동부채가 얼마죠? 4만 원이네. 유동자산은 얼마일까요? 비유동부채가 6만 원이고, 지금 그걸 헐터놨네, 그죠? 요걸 조금 한 모아볼까요? 요렇게. 예. 부채. 이게 유동부채다, 그죠? 유동부채가 4만 원이고, 비유동부채가 6만 원이고, 그죠? 이게 자본이죠. 그죠? 자본. 이 자본이 얼마? 10만 원이네. 그죠? 그리고 이게 뭐 자산이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이다. 그런데 비유동 자산이 11만 원이다. 같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인데 이걸 구분해 놨습니다. 여기 얼마? 이게 22만 원이네. 이게 얼마? 예, 10만 원이네. 그죠? 그럼 여기 유동 자산 10만 원이다.
그죠? 얼마? 20, 이게, 이거 하면 20, 250%. 퍼센트라면 250이 나오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유동부채가 4만 원. 비유동부채가 6만 원. 자본이 10만 원이네. 11만 원 받네. 10만 원인데. 그럼 이게 8만 원이네, 그죠? 제가 숫자를 좀 봤습니다. 10만 원이네, 그죠? 그 이게 8만 원이네. 8만 원이니까 200%. 그죠? 이렇게 됐고. 다음에, 그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잖아요. 요거. 요거분의 요거. 이게 부채니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분에 10만 원이다, 그죠? 1이잖아, 1. 1이가 얼마? 100%. 예. 다음에, 포괄 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산 과목을 묻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비용 묻죠. 금융 원가라는 거는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이자. 알겠죠? 이자. 예, 1번 정답, 그죠? 다음, 26번. 묻는 말이 뭐죠? 재고자산 회전율 얼마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문제가 조금 복잡겠네요, 그죠? 약간 복잡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묻는 말, 제가 항상 묻잖아, 그죠? 예, 강조하니까 이겁니다. 뭐를 묻고 있는지를 알아주셔야 되죠. 그거 보니까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이게 기초, 기말 들어가죠. 여기 매입. 매출 원가. 우리가 회전율 하는 거는 요 매출 원가가 요. 요거 나누기. 요거 두개 평균이잖아. 그죠? 요게 회전율 나오죠. 그죠? 예. 그죠? 예, 회전율.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주어진 게, 예, 기초 재고자산은 8만 원. 이게 8만 원 주어졌네. 주어졌고, 부채. 매출인가 주어졌네. 그죠? 이게 35만 원이다. 그리고 없네. 그죠? 다른 말 없다. 그런데 말 살짝 바꿔놨네. 그죠? 이런 게 주어졌죠. 이런 게. 이게 주어졌잖아. 그죠? 이 유동 비율은 250%다. 그죠? 또 당좌 비율은 나왔네.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죠. 그죠? 이게 몇 프로? 예, 200%다. 그죠? 이게 나왔죠.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거기에 좀 유동 부채가 10만 원 주어졌네. 이게 10만 원이다. 20만 원. 그러면은 요게 지금 250%니까 요거는 100%네. 200%네. 24만 원 되겠고. 요거는 250%니까 30만 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렇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찾아내야 되죠. 뭘 찾아내야 될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답이 풀리잖아.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의 차이가 뭐죠? 재고자산이잖아. 그죠? 요거 차이 재고자산이잖아. 6만 원 칸이 재고, 아, 이게 6만 원이구나. 이러네. 이렇게. 알겠죠?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 평균하면 얼마? 7만 원이잖아. 요거 한 5. 며칠은 오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예, 오해.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27번. 투자활동, 자산, 설비자산. 1번 정답. 2번 자기주식, 재무활동. 3번 사채, 재무활동. 급여, 비용, 예, 영업활동. 예, 육아증권, 영업활동. 그죠? 28번. 그 28번 문제, 이런 문제는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이론 문제, 그냥 다 우리 이론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재무제표 표시자, 재무제표의 표시.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매출 재고를 해주시지 보기간 후에 12개월을 초과한다면은
12개월을 초과한다면은 불라져. 요거는 예외 조항이 있잖아. 그죠? 상품 같은 거래가 우리가 기본이 1년인데 1년 내에는 유동 자산, 1년 후는 비유동이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상품을 거래하다 보면은 그죠? 그 회수 기간이 또 매수채고 회수 기간이 회전 기간이 1년 좀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좀 넘어가더라도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은 유동 자산을 분류하자 하는 그 예외 조항이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네.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이다. 그죠? 예. 그리고 뭐 특별 손해 한번 표시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격별과 기능별 두 가지 있다. 그죠? 손익계산서도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이런 거 전부 그대로. 요거는 어떤 문제를 만들 때 이걸 응용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 국제 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걸 문제 그대로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몇 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니까. 29번.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 영업 활동은 직접법과 관제법 두 가지 있다. 맞죠? 그죠? 우리 법에서는 직접법을 권유한다. 맞죠? 그죠? 예. 실무에서는 관제법인데 법에서는 직접법을 권장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바로 1번 정답입니다. 아셨죠? 2번. 단기 매매 목적. 영업활동. 영업활동 맞죠? 그죠? 안된다. 틀렸고. 법인세. 이것도 비용이니까 영업활동 맞죠? 그죠? 직접법. 단기 순이익의 조정을 통한 직접법 하는 거는 조정하는 게 이익을 조정하는 게 이익을 조정하는 건 간접법이고 직접 들어오고 나간 거면 체크하는 게 직접법이죠. 그죠? 간접법은 4번 오면 서로 바뀌었네. 그죠? 예. 간접법은 이익을 조정해서 단기순이 이제 1년 동안에 이익이 생겼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 이익이 있잖아요. 여기 이익에서 현금과 관련 없는 걸 제거하는 거죠. 현금 관련 이게 이제 이게 간접법이고 직접으로 직접 들어오고 나간 걸 체크하는 이 직접법. 알겠죠? 30번.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그죠? 자산이 각각 1,000원이다. 유동 비율이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평가명 제거하고 이게 1,000원이고 이게 1,000원이었는데 거래했었네. 그죠? 거래. 이 거래가 뭐냐면 상품을 500원 구입하고 현금을 100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상위로의 외상 매입금이잖아. 이렇게. 하다. 그죠? 비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물어봤네.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요게 유동 자산이니까, 유동 자산은 400원 증가했네. 그죠? 그렇죠? 500원 증가, 100원 감소니까, 요게 400원 증가했고, 유동 부채도 400원 증가했잖아. 대변했으니까. 뭐죠? 그러면은 변동이 없죠? 똑같네? 1이잖아. 1인 건 몇 프로? 그게 100% 정답 3번이네. 그죠? 31번. 단기 순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31번 문제. 지금 주어진 게 보세요. 단기 순이 묻고 있네. 그죠? 매출 채권 회전율은 5회다 그랬고 우리 매출 채권에서 이게 기초 기말 매출 회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매출에서 나누기 요거 두 개 평균이죠. 그죠? 요거 두 개 평균한 것이 요게 5회다 그랬습니다. 요 평균이 얼마냐? 2만 원이라 그랬네. 그죠? 문제에서. 요게 5회고,
평균이 2만 원이니까 요건 얼마? 10만 원이잖아. 매출 10만 원이죠. 그죠? 10만 원이고. 매출액 이익률 그랬죠. 매출액 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액 분의 이익. 요게 5%다 그랬습니다. 5%. 그럼 매출액이 10만 원이니까 여기 5%다라는 거는 여기 5천입니까? 5천은 맞죠? 그죠? 5천은. 요거 얼마고 묶고 있니? 정답 5천원이다. 그죠? 5%니까. 10만 원에 5% 얼마고 5천원이다. 그죠? 다음 32번. 단기 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 성격하면 매출원가입니다. 대표가 매출원가. 우리 매출원가 같은 게 성격별이라고 그랬죠? 그죠? 대표적인 항목이 성격별 매출원가다. 그 성격별 하거들라. 아, 전 기능별이 매출원가니까 성격별 표시죠. 옳지 않은 게 바로 매출원가죠, 그죠? 기능별 하면 매출원가입니다. 기능별 아시겠죠, 그죠? 33번 작성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몇 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발생 기준이다, 그죠? 중요하지 않다면은 뭐 필요 없다, 그죠? 국제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거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그죠? 재무제표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경우에는 52주, 이게 인정됩니다. 예, 우리가 1년 단위로 작성하지만은 실무에서 52주, 1년에 52주 나오잖아요. 그럼 52주도 관행적으로 인정됩니다. 예, 허용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국제 기준에서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재무제표에 대한 모든 금에 대하여 비교 정보다. 그 정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거죠. 34번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당연히 목적이 보이는 유가증권 단기 손익검좌상이죠. 그죠? 요거는 현금 흐름 바로 영업활동이다. 재무활동 틀렸네. 그죠? 영업활동인데. 2번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건 뭐죠? 투자활동. 차액권 뭐죠? 예, 재무활동. 법인세는 뭐죠? 영업활동. 그죠? 알겠죠? 원칙 영업활동 분리해버립니다. 다음 매출은 얼마고 물어봤네요. 자 보세요. 일단 매출과 물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품 계정이죠,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문제가 뭐죠? 요거 얼마고 묻네, 그죠? 요거 얼마고. 기초가 얼마죠? 9만 원이죠. 기말이 얼마죠? 21만 원입니다.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자, 근데 요거 그게 주어졌네. 보유기간이 나왔네. 그죠? 예, 보세요. 요거 평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15만 원이잖아. 요래 하면 여기 바로 저 회전율이죠. 그죠? 여기 회전율인데 요 회전율을 우리가 365일. 근데 365일로 하면은 요걸 우리가 보존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유기간이 120일이다. 알겠죠? 그죠? 60 나눠버리면은, 요게 바로 그 기말 재고 자산의 보유기간 되죠. 요, 허리, 회전기간이다. 보유기간이라 하는데. 그 요게 3이 나오잖아. 3. 요게 3 맞죠? 그죠? 15만원, 3을 하면 45만원. 알겠죠? 그럼 기본 원리만 알면은, 기초 문제를 지금 풀어보고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이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원리를 모르면은 여기 흐름이, 아, 여기 재고자산 회전율, 요 회전율을 왜 구하느냐, 1년 365일을 갖다 회전 나눠보는 게 이게 우리가 보유기간이다 하는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갖다가 여기 딱 힌트 주어졌잖아, 그죠? 이걸 365 하면은 나머지 나오니까 360을 가정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3이 나오고, 여기 3이 나오면 답이 나와버리잖아. 그죠? 예.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기본 원리만 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죠? 이렇게. 예,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예,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아직까지 문제가, 뒷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는 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